서울시가 한 달에 6만 5천 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를 내놓으면서 경기도의 참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접하고 있는 도시들은 서울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많기 때문인데요. 경기도는 내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재정적인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정액제 교통카드를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월 6만 5천 원짜리 교통카드를 구입하면 시내버스와 전철, 공공자전거를 한 달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대중교통으로 기본 거리 이상 출퇴근하는 사람은 대부분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탄소 저감과 시민들의 교통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그러니까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킨다는 저희들의 정책 목표, 그리고 서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최대한 교통 복지 측면에서 고려했는가 하는 저희들의 고민이 이 네이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지만 결국 경기도의 동참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 사이 통근 통학 인구가 매일 240만 명에 달하지만 카드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관련 있는 교통수단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이 중 전철은 서울을 출발해 경기 지역에 내리는 경우는 적용되지만 경기도를 출발해 서울로 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요금이 비싼 광역버스는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내버스는 서울의 노선버스라고 하더라도 차고지가 경기도에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 접경도시의 경우 서울 도심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많지만 대부분 차고지가 경기도에 있어서 적용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색과 연녹색의 서울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중에서도 상당수는 경기도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객 입장에서 차고지 위치까지 구분하면서 버스를 골라 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게 차고지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도. 그렇죠. 이게 경기도에서 또 안 되는 거라면은 잘 이용을 안 할 것 같아요. 경기도는 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내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어서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데다 세입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5월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액제 카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